아, 여기야 박이사. 여기 여기. 아, 아유 기다렸습니까? 아니야, 나도 방금 봤어. 아, 제가 선배님 쪽으로 간다니까요. 왜? 아, 나야 사장이지만 거기 기껏 이사나 안 가. 돈 오부심을 부릴 때 냉큼 뛰어 올라가라고. 아, 예. 저 박이사랑 나랑 둘이 우리 남자들끼리 결판되고 말지. 무슨? 애들 문제지 무슨은. 어느 쪽으로 결판을? 그 박이사 딸이 내 자식 자격으로 흡족해. 대발이 만족합니다. 아, 그럼 하는 거야. 해야죠 그럼. 근데 그 안사돈 오고 우리 집 망고고 그 두 여인은 왜 그러는 건가? 글쎄 말해 도저히 모르겠어. 뭐가 문제인 건지. 그 여자들 빼고 우리들 둘이 결정을 내세. 보르면 되겠지. 아니 그건 저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봐야.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집사람하고 의논하나? 아니 이건 내라는 출근이 아니잖아요 선배님. 아 가장 결정을 안 하면 따르면 그 뿐이지 뭘로 의논한다는 게야? 아니 우리는 그 난 파쇼가 아니에요. 난 파쇼지. 압니다. 전 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. 아 민주주의는 니다도 없고 가장도 없나? 아 있죠. 왜 없어요? 내가 가장이죠. 아내를 상전으로 미시는 가장? 아니 아니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이 자식의 결혼은 아버지 아닌 엄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? 그럼 박이사는 뭘 할 거야? 결혼 비용이지 책임이죠 이사장님. 돈 물어드리는 한낱 일개미로 전락한 가장이 여기도 있구만. 예? 가장이란 뭔가? 가장이란 집안의 중요한 모든 문제를 취사선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야. 맞아요. 맞는데 자식이 결혼 날짜나 아내와 의논 없이 결정 못하나? 할 수 있죠.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하자고. 여자들한테 맡겨두었다가 내내 이때까지 며느리 못 드릴 것 같으니까. 역시 어렵겠나? 아내한테 꾸중 들 것 같아서? 안 해요. 안 해요. 아, 하십시다. 하자고요. 그러나 우린 약혼식 해야겠습니다. 좋아. 다음 주 일요일 약혼식. 예? 왜 그래? 약혼식 해요? 해야지 그럼. 덮어놓고 생략 그거 안 좋다고. 약혼시대도 엄연한 하나의 시대야. 약혼해놓고 결혼 때까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슴 설레는 그 좋은 시간 왜 생략해? 이거 봐 박이사.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어하던 물건 예약해놓고 그게 배달돼 내 앞에 도착하는 날 기다린 거 아닌가? 한 달 뒤면 넌 내 거다. 보름 남았다. 사흘 남았다. 됐다. 나 바빠. 너랑 노닥이 시간 어땠잖아. 점심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. 야, 모두 안면 몰수다 그냥. 깜빡했는데 어제로 종쳤대. 나 봐주는 거. 이번 일요일엔 당직도 해야 돼. 뭐냐 이거? 엄마 몰래 집에서 싸왔어. 상처는 어때? 괜찮아. 치료했어? 손 봤어. 엄마 뭐라 그러셔? 엄마 안양 가셨나 보더라 다행히. 안양 왜? 몰라. 내 전화보다 안 받으신다. 화가 되게 나셨나 봐. 걱정 마. 너 때문에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인 것 같으니까. 아버지가 아마 엄마한테 몹시 역정을 내셨나 봐.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. 나 때문에 아니고? 너 때문에 아니야. 내 말 믿어. 그럼 다행이고. 너 안 먹어 너? 아니야. 응? 집에 가 먹으면 돼. 같은 시간 많은데. 내가 갈 젓가락까지. 나도 됐어. 안 먹고 싶어. 그냥 대발씨 먹는 거 보고 있고 싶어.
그래 그럼. 어? 아,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헤어졌던 거 아니냐? 나 그런 줄 알았는데. 어? 대발 씨. 잡기 참 굉장히 어렵네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네?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 그렇게 수없이 남겨도 답장 안 왔고요. 어, 그게 말이야, 남경아. 야, 그동안 나한테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말이야. 그게 뭔데요? 어,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모든 여자 관계 깨끗이 청산하고 장가를 가라고 강요를 하셔서 모든 여자 관계 청산하느라고. 그럼 이 여자 누구예요? 아니, 얘가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? 전화 한 통 못 해줘요? 이 여자 누구냐고요? 아, 누군 거 네가 알아서 뭐해, 임마. 내 사생활 간섭할 권리 있어? 그렇게 잘났어요? 얘 맹랑하네. 아니, 좀 나가자. 나가서 얘기하자. 나가자. 나갈 것까지 없잖아, 대발 씨. 얘 버릇 좀 고쳐서 보내야겠다. 너 좀 있어. 시간 느껴서 한마디를 끝내고 앉아 밥 먹으면 되잖아. 잠깐 나가요. 인사해라. 나 결혼한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식사 좀 할래요? 집에서 싸갖고 온 건데. 여기 쟤 정말 아이 재수없어. 나 잘했지? 왜 처음부터 결혼한다는 소리 안 했어? 왜 얼버무리려고 들었어? 내가 언제? 지금? 야, 그렇지만 어떻게 대바람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니? 안쓰러워서. 여자들 리스트 내놔. 뭐 하려고? 결혼식에 부르려고. 에? 결혼 사진도 찍자고. 옆에 쭈루룩 한 줄로 세워놓고. 진짜로? 진짜. 아, 야, 그거 괜찮겠다. 어? 대단한 사진이 내겠구나, 그냥. 어? 아, 근데 걔들이 나와줄까? 잘 지냈어? 바쁘다 보니까 전화할 새도 없었네. 그만 미안해요. 잊어버렸겠죠. 잊어버린 건 아닌데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. 됐어요. 나도 하루 종일 당신 잊어버리고 지냈으니까. 뭐요? 애기 봤어요, 하루 종일. 어, 아, 근석 지금 누가 보나? 정섭이요. 어떻게 치과 볼일은 잘 보셨어요, 어머니? 생각보다 공사가 그리 크지는 않대. 한 대세 단위랜다. 네. 아이고, 우리 지은이 착하구나. 웬일로 안 나갔지? 나갔다 오셨대요, 벌써. 어, 그래? 아, 참, 외삼촌. 운 좀 괜찮았어요? 너 촌사람 쉬고 말아. 부산이나 여기나야. 그랬죠, 참. 아, 몸 배고파. 얼른 줘. 예. 네. 아, 자, 어머니. 저 녀석이요? 응. 여보. 저, 지은이 저 녀석이요? 다다음 주 일요일 약혼 시킵니다. 어? 아유, 잘했다. 잘했다. 네, 이렇게 결정 봤어요. 어차피 보내기로 한 거. 뭐 이렇게 꾸미고 그럴 거 뭐 있어요? 아이고, 잘했다. 그럼. 아니, 여보. 그리고 저 결혼식은 약혼식 다다음 주로 결정받았습니다. 아이고, 잘했어. 한 달이면 돼. 그래, 그럼 새해 둘째 주가 되겠구나. 네. 한 달이면 되지 않겠어? 아니, 회사에서 혼자 결정받으러 오셨어요? 아니, 대발의 아버지 이 선배님 만나서 우리 남자끼리 합의를 봤어요. 어? 왜 그런 얼굴로 봐요? 가장이 그만한 결정도 못합니까? 아, 왜 못해? 가장이 뭘 못해? 잘했어. 잘하고 들어왔어. 그래서 약혼식 하재요? 아, 그럼. 아, 참. 그 약혼식 그만두자 소리했다간 오전 망신당할 뻔했다고. 아, 그 이 선배 마음에 들던데. 약혼 시대의 음에 대해서 한참 강의를 들었네. 아니, 선배라니? 아, 저 대발이 아버지와 어머님. 제 중학교 2년 선배야, 알고 보니까. 그래? 아, 뿐인 줄 아세요? 저 사람하고
대발의 엄마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. 아이고 저런 괴여다. 몽땅 안양 사람들이로구나. 예. 그러기도 쉽지 않네. 그러게. 아, 밥 안 줘, 진부. 아, 네네네. 네. 예. 너희들 뭐 하고 서 있어? 엄마랑 같이 넋 빠져 있었지 뭐. 예. 얼굴 좀 펴. 진정이 그 불어 터진 얼굴 실증나 죽겠다 진짜. 벌써 지 댁 보고 싶지 뭐. 보고 싶긴 아니에요. 평생을 두고 하는 사랑 싸움이 어딨니? 너나 올케나 참 어지간도 하다. 기운도 좋아. 아니 누나들 셋 다 부산 내려와도요. 하나도 못 만난대요. 뭐? 또 누나들 데리고 혼내주러 간댔니? 그래? 가자고 글쎄. 내가 간다. 가자고. 아서라. 딴 짓 다 해도 좋은데 근데 그 짓은 하는 거 아니다 너. 응? 작년 봄에 언니랑 나랑 혼내주러 내려갔다가 아주 뿌옇게 보리쌀 뗏기듯 혼나고 왔어. 나는 달로. 긴 소리 치지 말고 가보라고 그럼. 먹자. 네. 네. 엄마, 나 좀 잠깐. 왜 그러니? 아빠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? 무슨 얘기? 왜 나 패줬어요? 패주고 싶어서. 정숙이 아줌마 오셔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? 거짓말 왜 해? 아빠한테 말씀 드렸어요? 아무리나 내 남편하고 비밀이 없지만 그 얘기는 못한다. 넌 내가 난 딸이야. 내 딸의 행실은 내 책임이면서 내 부끄러움이야. 안 했어. 영원히 안 할 거야. 근데 왜 갑자기 엄마 대신 아빠가 나서서 서둘러요? 모르겠다. 나도 방금 전에 너랑 같이 듣는 소리니까. 아, 엄마. 약혼식 그만두고 약혼식이나 결혼식 하면 안 돼요? 그렇게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니? 응? 내가 빨리 안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도 좋지 않겠어요? 내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. 집이 재미가 없어요. 엄마랑 좋지도 않고. 너 정말. 너 정말 이렇게까지 싹수가 샛노래야 되겠니? 한 달을 못 기다려 약혼식 날 결혼하겠다고? 결혼식 끝나면 넌 그날부터 그 집 식구야, 애기 집애야. 에이미가 아무리 보기 싫고 역겨워도 한 달이야. 그것도 못 참아.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놈한테로만 하루빨리 가고만 싶니? 됐어요. 그럼 그만두세요. 앞당겨야 되는 이유 있으면 말해. 보름이라도 단축해야 되는 이유 있으면. 없어요. 엄마 애기 좀 잠깐. 니들이 본다 그랬잖아. 지금 저녁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애기 안고 앉아있대겠니? 정말 왜들을 이러니 모두가. 아니 끈간 것 같아요. 니가 쳐. 아니 엄마. 예, 너 애기 기저귀 달아줘. 끈가했대. 언니, 애기가 끈가했다는데 실습삼아 치워보는 게 어때? 할 수 없지. 얘 내려. 아 여기 살려고? 왜? 아니 올라가자. 온 집안에 냄새 풍기고 그럴 거 뭐 있어. 내 방에서 풍기고 창 열지. 그래 그럼. 아유 애기 인주고 어여 들어가들 저녁 먹어라. 우리 끝났다. 아, 난 아무튼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니까. 할머니한테 가라. 언니 밥 먹고. 에이그 언니가 아니라 나이로 치면 엄마라야 해. 할머니 애 기저귀 갈아야 해요. 알았다. 큰 거 싼 거 같아요. 괜히 손 쑥 집어치 마세요. 알았다니까.